66 계속 이어서 가고 있는데요. 66 후기 다음이라고 볼 수도 있죠. 이제 리바이스에서는 83501이라고 그렇게 LVC에서 이제 복각돼서 나오는 제품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가 셀비지 라스트 모델입니다. 네. 가끔 가다가는 제가 찾은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리 그 라이더처럼 네. 한쪽만 셀비지 그리고 네. 한쪽은 이렇게 오버로크 아니면은 셀비지인데 위에다가 오버로크를 쳤어요. 하여튼 그런 제품도 있었고. 거죠. 예. 졸려하다가 오버로크 드르륵 한번 들어가면 가야 되니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501 적귀라고 이렇게 레드라인 501 이렇게 많이 부르는 제품인데 빈티지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셀비지 501이에요. 핏이 좋아가지고 좀 이제 사람들한테 선호도가 높고 보시면은 그 66 후기 특유의 체인스티치 두 줄로 간 백포켓 그리고 그 리바이스 사면 각인 이 레드탭이 이제 66 정기에서는 여기가 이제 우분 라벨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그 66 후기랑 그리고 83501 이 적기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80 후기의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실크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다가 보면은 조금씩 지워지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얼마나 잘 그 인쇄를 해놨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렇게까지 빠진 블리치를 엄청 한 501이 있는데 그것도 사면각인 리바이스 그대로 써있더라고요. 뭐 엄청 강력하게 박혀있는 인쇄라는 거. 봉제는 특이한 게 이제 여기 바텍을 위에서 때리는 이제 히든 바텍을 안 쓰고 그냥 포켓 위에다가 쓰는 방식을 채용했고요. 제가 본 거는 노란색에 많은데 얘는 또 특이하게 검은색을 박아놨네요. 왜 그럴까요? 작업지시서를 안 받다는 얘기죠. 그쵸. 그럴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있는 실 걸어놓고 네. 친 거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공장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근데 제일 흔한 그 55 흔히 네. 말하는 그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노란색으로 쳐 있는 걸 저도 봤거든요.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다음으로 흔한 모델이에요. 524. 그래가지고 이 공장에서는 이거 그냥 걸어놓고 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실 아껴야죠. 네, 실 아껴야죠. 시간 아끼고. 그리고 이제 이게 히든 바텍은 아닌데 리나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봉제선 위에다가 치거든요. 그죠. 근데 요즘 그 이탈리아 데님들이 많이 하는 디테일이죠. 히든 바텍인 척 하는 그냥 바텍. 봉제선이 아니라 이 시접 부분에다가 위에다가 겹치게 쳤습니다. 뭐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보여드렸던 이 데드스탁 모델이 이 이행기에 있는 모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모든 게 66 그냥 후기 모양인데 이 사면 각인만 실크 스크린으로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이행기도 있다. 뭐 이렇게 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켓 스티치가 체인 스티치로 들어갔고 그리고 뭐 여기 구리 리백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약간 상징적인 거여가지고 이 디테일은 모든 501에서 바뀌지 않는 디테일 중에 하나고요. 앞판 고정 봉제가 아, 여기가 예. 이제 가늘어졌죠. 예. 예전 것들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바텍 크기 정도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가는데 이거는 일자로 쫙 올라오죠. 허리밴드 위아래 둘 다 체인 스티치로 들어간 거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체인 스티치 끝쪽 마무리는 이제 66에 다 걸쳐가지고 이제 11자로 마무리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탑 버튼 뒤에 여기 각인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공장 번호가 예전에는 다 한 자릿수였거든요. 알파벳 아니면 숫자로 아 가끔은 두 자릿수까지 썼었어요. 16번 공장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80년대부터 이제 세 자릿수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524번인데 이것도 이제 미국 내에 있는 공장이에요. 그 제일 이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시는 공장 번호가 이제 555번 그래서 발렌시아 공장인데 그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대지진 때 불타올라가지고 없어진 공장 중에 하나고요. 아연 버튼 히든 리벳 없고 그리고 수축률 이 시대부터 수축률이 10%가 됩니다. 네. 요거 66 후기에는 8%였는데 요때부터 10%로 변형돼서 여기에 네, 이렇게. 10이라고 써있어요. 네. 이때부터는 이제 501에 보시면 XX가 없거든요. 여기에도 없고 501의 XX가 B2의 마지막 B2가 마지막이에요. 네. B2가 마지막인데 이 이후로는 XX라는 명칭을 안 쓰고
쭉 이렇게 66에 걸쳐가지고 그러니까 80년대 초반까지 XX가 아예 사라졌다가 그 셀비지가 없는 그냥 501에 이제 83년 후기에 나온 그때 501에 갑자기 다시 등장을 해요. 그때부터는 예전처럼 제일 강한 원단이라는 뜻의 XX가 아니라 그냥 슈링크트 핏, 그러니까 언샘포라는 것을 리바이스에서 나타내는 용어로 XX가 쓰이기 시작해가지고 약간 그 과도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83501 같은 경우에는 그 빈티지 시장에서 가격도 좀 적당한 편이고 상태가 한 이 정도 이제 한 중청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중청 정도로 빠진 제품들이 한 비싼 곳에서는 한 300불 그리고 싼 곳에서는 한 뭐 쌀 때는 한 80불에도 구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뭐 입고 다니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핏도 생각보다 슬림하고 그리고 운동화에 되게 잘 어울리는 핏이어가지고 그 저희 어렸을 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영화들에 이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영화 주인공들 되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아라감침이 미실이 흰색을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요. 오렌지만 네, 보통 다 오렌지색 아니면 네. 네. 재밌는 디테일이네요 이거 진짜. 네. 이런 걸 보면은 실을 진짜 있는 거를 그냥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떨어지면 계속 지금 우리가 계속 봐왔는데 실이 다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 보면 이제 이 원단 보시면은 이제 콧밀에서 나오는 원단 중에 하나고요. 당연히 이제 화이트오크 팩토리 지금은 없어진 그 콧밀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보시면 엄청 헤어리에요. 거의 뭐 보풀이 올라왔다 싶을 정도로 그 이 제품 특징이 이제 입을수록 이제 이 헤어리한 것들이 좀 빠져나가면서 깎여나가면서 인디고가 조금 빨리 빠지는 편이에요. 옛날 것들에 비해 가지고 이때 좀 클레임이 많았었다고 해요. 그 왜 이렇게 색이 좀 탈색이 빠르냐, 거기다 심지어 이때부터는 세제들도 좀 더 좋아져가지고 그 표백제 섞어서 쓰는 분들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 페이딩 관련된 클레임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66 모델을 통틀어서 보면은 여기 밑단의 스티치 폭이 50년대랑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 60년 66 빅 2부터 보면은 스티치랑 시접의 차이가 1cm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0.2. 그래서 총 폭이 1.2cm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50년대를 보면은 스티치가 0.8, 나머지 시접이 0.2 해가지고 1cm가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그 봉제적인 그런 어터치먼트가 네. 달라서 그런 폭의 차이가 발생했고 우리가 이거 유니온 스페셜 쓰는 것도 결국에는 50년대 유니온 스페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폭의 차이 때문이 아닐까. 50년대의 디테일이 풍부하다 보니까 더 많이 선호하고 그 당시의 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밑단 스티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각 브랜드들에서는 좀 많이 따라하는 것들 이제 이 폭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탈이 나오게 만드는 거. 이 경우에는 꼭 저희 같이 이제 유니온 스페셜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아타리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그 유니온 스페셜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아타리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더 땡긴다거나 세팅을 해주지 않아도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그런 모습을 좀 더 선호하는 게 이제 빈티지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그 디테일 중에 하나입니다. 66 그 빅2에서부터 그리고 후기 83까지 한번 쭉 훑어봤고요.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빅2 같은 모델은 이제 50년대 5501 이후에서 66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모델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히든리벳이 아직 살아있고 예 그리고 대문자 여기 대문자 2로 써있고 그래서 빅2라고 빅2 네. 그리고 여기 아직 허리가 위쪽은 싱글 아래는 체인 그리고 여기 V스티치 살아있고 이런 것들이 제일 큰 특징이고요. 아직 공장 각인이 아직 없고 그리고 66 전기로 넘어가시면 이제 에브리 가먼츠 개런티드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에 싱글 스티치로 두 줄 들어가고 그리고 이 여기 레드탭이 빅2일 때도 있고 스몰2일 때도 있고 아직은 좀 혼재되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버튼 뒤쪽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공장 번호가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허리 벨트가 위아래 둘 다 체인. 네. 네. 여기까지가 이제 66 전기. 그리고 후기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가장 큰 특징인 여기가 이제 둘 다 체인 스티치. 그리고
레드 탭에서 스몰 2로 바뀌는 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80년대로 넘어가면서 83501 쪽으로 갈 때 이 레드 탭이 자수가 아니라 여기에서부터는 실크 스크린 인쇄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인쇄로 들어간다는 점. 아예 완전히 83501로 딱 넘어오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틀린 점이 여기 이제 얇아진 앞판 고정이랑 충렬 10% 엄청 줄어드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공장 각인이 한 자릿수 두 자릿수였던 그 숫자가 이제 세 자릿수 숫자로 바뀐다는 점. 뭐 이 정도가 이제 가장 큰 디테일의 차이였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501들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개체 그리고 알고 있는 지식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뭐 빈티지 데님을 좀 즐길 때 좀 더 재밌게 보시라고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책만 해도 뭐 수십 권 있는데, 이 책들마다 그 전기 후기를 나누는 기준도 다르고, 그리고 그 책에서 그러니까 차용한 그 개체별로도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만이 정답이다 이런 것은 이제 절대적으로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인터넷에서 나와 있는 이런 빈티지 디테일 절대값이 아니라 네. 그럴 수 있다. 네. 많다. 그 개체가 많다. 그 내용을 가지고 너무 막 맹신하고 이거 아니다.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네 잠깐 그냥 나 친구한테 야 이거야 하고 할 때 우쭐할 수 있는 소소한 잡지식. 이렇게 잡지식이죠. 네, 잡지식. 네. 여자친구한테 어 야 이거 네. 네, 뭐 그런 정도고요. 네,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데님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